착한 일 하셨네요. 네, 네, 자, 잘 쉬셨죠? 네, 적격 보도록 하죠. 적격은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적격이라고 부르는데, 등기 신청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적격 인정되는 경우는 밑에 보니까 따라 나오는 자가 3명이 나올 겁니다. 먼저 나온 것이 자연인 나와 있고, 법인 나와 있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나오는데, 신청할 자격은 먼저 2이면 가능해요. 2는 둘로 나눠서 자연인도 2이고 법인도 2입니다. 자연인의 경우는 내국인도 등기 신청할 자격 인정해주고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국가 간의 조약이 터져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중국. 중국은 84년도에 수교가 터지면서 왕래하면서 또 소유권 서로 인정하기로 약정을 맺음과 동시에 제주도 땅을 중국에서 다 사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도 국가 간의 조약만 터지면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은 공법인, 사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은 다 등기할 수 있어요. 근데 법인이 되게 조건이 있죠. 법인의 경우는 법인으로서 설립등기가 돼 있어야지 비로소 법인그룹입니다. 설립등기만 돼 있으면 다 등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법인처럼 생겼지만 설립등기하지 않은 단체가 있더라. 이런 단체를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그룹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법인 아닌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밑에 보시게 되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라는 것은 이번에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란 말 나오는데 종중, 문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창회, 친목회, 향후회, 정당, 교회 등등등 사람이 모인 단체가 있는데 등기하지 않는 단체를 뭐라고 부르느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그럽니다. 그럼 친목회 있으세요? 네, 등기하고 모이세요? 그건 아니니까 사람 모인 단체지만 법인 등기 안 했다는 얘기는 아직 법인이 아닌 사단이 표현하는 겁니다. 등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친목회도 있듯이 제 친목회도 있어요. 제 친목회는 뭘까? 일심연한 친목회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일심연한 저희 친구들 모인 단체가 있는데 여기 정관은 들어올 자격이 정해져요. 들어올 자격은 별이 이상 4개 이상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이제 무서운 사람인지 느낄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별이 몇 개 이상 있으라고요? 4개 이상 있어야 들어올 자격이 생기고 월 회비는 한 달에 꼬박꼬박 20만원씩 징수합니다. 맞나요? 20만원씩 징수하는데 돈이 없으면 물납 도용을 해요. 금반지 한 돈까지 받아주고 필히 애완동물을 키워야 들어올 자격이 생깁니다. 뭐를 키우라고요? 애완동물을 키워야 들어올 자격이 생기는데 등이 용을 한 마리 키우든 호랑이 한 마리 키우든 한 마리 키워야 돼요. 정 안 되면 허벅지 붕어 한 마리 키워야 들어올 자격이 생깁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근데 웃음이 나오죠 이제. 자, 여기에 대표가 접니다. 이럴 경우에 이런 단체가 등기하고 모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단체가 있을 경우 회비를 걷어가지고서 건물을 샀을 경우에 이 건물 등기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지금은 건물을 사게 되면 1심의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데 등기는 가능하지만 이 회원들이 떼거지로 몰려왔다가 등기서가 마비가 돼버리니까 신청은 다 오지 말고 대표자가 신청만 해라 해요. 요게 법인 아닌 사단 유형이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따라붙는 말이 이번에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 재단을 등기 권리자 의무자로 한다. 이 집을 산 사람이 누군가요? 대표자가 사서 1심에가 샀어요. 1심에가 샀지요. 살 때는 권리자 입장, 팔을 때는 의무자 입장. 단 신청은 누가 하실 것? 대표자가 하는 겁니다. 대표자 입장이 바로 법정 대리관계예요. 그럼 얘가 신청하되 자기 명의가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명의입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예, 누구 명의로? 사단, 재단 명의로가 돼 신청은 대표자가 한다. 이렇게 잡아놓고 들어가셔야지 안 헷갈리니까 제 친목회로 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친목회도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친목회 명의 등기할 수가 있고 신청은 누가 하실 것? 대표자가 한다. 이 정도 세 번 하시면 문제 푸는데 그 다음에 적격 인정 안 되는 게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격 인정 안 된다는 얘기는 등기 신청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4명이 따라 붙는데 처음 나온 자가 태아,
태아는 등기를 허용하지 않아요. 뱃속의 아기를 태아라고 부르는데 태아를 사람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학자들은 태아도 사람으로 보지 않은 설이 정설이에요. 정설인데 판례는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가 판례 입장입니다. 태아를 사람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법이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이지만 법률 적용 시기가 명확성이 떨어집니다. 뱃속의 아기를 만약에 사람으로 본다면 언제부터 사람일까? 결혼한 날? 임신한 거 아는 날? 아 그럼 좋겠죠. 의료법은 5개월부터 낙태가 안 되죠. 5개월 그런 기준이 있겠지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여우들은 몸의 변화를 빨리 알아요. 근데 이런 곰탱이들은 몸 바뀐 사실 모르겠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번에 예전에 한번 그 세상이 이런 일인가 그 프로그램 보니까 경북 성주에서 웬 여자분이 배가 하도 아파가지고서 병원에 갔더니만은 3일 후에 애 난대요. 그러면 좀 있으면 출생할 때까지 본인 임신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이런 곰단지들은 문제가 생기니까 판례 입장에서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가 판례 입장입니다. 네, 뚱뚱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뱃속 애기는 사실 모르고 9개월을 넘게 살은 거예요. 배가 하도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3일 후에 애가 난다고 해서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그 프로그램에서 애기야 미안해 엄마가 태어나면 잘해줄게 이게 나오긴 나왔었는데 어쨌든 간에 태아는 등기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태아 등기할 수 없는데 제가 나름대로 착한 일 좋은 일 한다고 하는데 집사람이 병원에 근무하거든요. 간호사로 그 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 빠르면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 근로자들이 병원 나가면 의료비가 너무 비싸니까 보험도 안 되기 때문에 병원은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병원 의사들하고 간호사들하고 이렇게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뭐 성당으로 나가서 그 동네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무료로 치료를 해줘요. 무료로 진료해주고 약 공짜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심한 사람은 소견서 써가지고 병원으로 가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저는 의료진은 아니지만 가서 할 일이 있더라고요. 책상 놔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번호표 줘야 되고 나중에 끝나면 정리해야 되고 이제 같이 어울려서 이제 이것저것 다 하러 다니는데 제가 힘이 제일 세더라고요. 번호표 들고 있으니까 번호표 나눠주면서 줄서 해가지고 여기를 앉으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제 임무고 차트 뽑아가서 찾아서 주는 게 제 임무인데 갔더니만은 이제 필리핀 그 젊은 부부가 아기를 딱 안고 있는데 딱 이게 또 요만해 까마잡잡해가지고 딱 보니까 한 잘 돼한 100일 한 4개월밖에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애를 키워본 경험하에선 딱 요만한데 안고 있는데 아유 되게 귀엽다 이거 그러고서 한 3-4개월 됐나 보네요. 그러니까 옆에 수녀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형제님 아니에요 이 애기 돌 지난 한참 지났대. 에? 요만한데? 그러니까 요만한데 돌 지나면 통상 걷지 않나요? 비틀대지만 예, 좀 걷긴 걷고 이렇게 걸음을 뛸 텐데 딱 요만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 돌이 지났대. 그래서 아이 놀랬지 맨처음에 근데 돌 지난 애가 이게 작네 어리니까 걔도 얘기를 해주는 거야. 걔가 태어난 6개월 저 600g 나왔다 그러더라고. 미숙아로서 600g 딱 나왔는데 진짜 한 주먹만 했겠죠. 내가 한국에서 노동자가 결혼해서 태어나서 이 미숙아가 태어났는데 얘를 집사람 병원에서 무료로 키워 놨더라고요. 몰랐는데 돈 10원도 안 받고 살려놨어요. 살려서 보냈는데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놀랬죠 이제. 근데 얘도 명이 긴 것 같아 얘는. 얘가 태어난 데 필리핀이었으면 죽었겠죠. 이건 의료비가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받고 그나마 한국에서 치료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나가지고서 사람이 되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착한 일 하죠. 좋은 데 가려고. 어쨌든 간에 자 태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등기 못하게 돼 있고 두 번째 나온 것이 이제 민법상 조합인데 민법이 말하는 조합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건 조합이랑은 서로 상황이 달라요. 조합 그러면 흔히 많은 조합이 농업협동조합도 조합이고 신용협동조합,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영농조합, 노동조합 굉장히 조합자 많이 붙어있는데 그런 조합은 전부 다 법인입니다. 등기 다 가능하지만 민법상 조합은 상황이 틀리다 보니 등기를 못하는데 민법상 조합이라는 것은 민법이 말하는 계약 중에 하나가 바로 조합이에요. 민법의 계약법 배웠어요? 배웠어요? 예, 네, 대화가 되겠네. 민법의 계약법 배울 당시에 법에 나오는 계약이 몇 개 있다고 배우셨어요?
법에는 총 계약이 열, 열, 네 개가 법에 실려 있어요. 법의 종류에. 가장 대표적인 계약이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증여 계약, 이 세 가지 계약이 소유권 넘어가는 계약이고, 빌리는 계약을 대차라고 불러요. 대가지고 빌리는 경우를 임대차, 공짜로 빌리는 계약을 사용대차, 써서 없어지는 거 빌릴 때가 소비대차, 돈을 빌리는 경우 돈은 쓸수록 없어지지 않나요? 그 금전 소비대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약이. 그 다음에 물건 맡기는 계약을 임치계약, 업무 맡기는 계약을 위임계약, 공사 맡기는 계약을 도급계약, 그 다음에 취업해도 되겠습니까? 들어와 고용하는 계약, 고용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종신정기금 계약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퇴직금 한 방에 안 받고 연금으로 받는 계약, 요거 종신정기금 계약이라고 말 쓰고. 우리 강아지 좀 찾아주세요. 전봇대에 사진 붙여놨죠? 귀때기 두 개 달린 쬐끔한 강아지입니다. 요런 강아지 찾는 계약을 현상광고계약이라고 말 쓰고, 또 화해계약도 있고 조합계약도 있어요. 요것도 계약이 하나인데, 자, 제가 청약할 때는 승낙하셔야 돼요. 나도 싫으니까. 여러분 1억, 저 1억, 자본금 2억으로 우리 건물 1층에서 식당 하실래요? 저랑 같이? 나도 싫테니까 빨리 말씀하시라고. 시작. 예, 네, 오케이. 그럼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식당 동업하기로 합의를 받지요? 이 동업하는 계약이 조합계약이에요. 그럼 여러분하고 저하고 동업하기로 합의 맞어요. 근데 문제는 건물 산 게 있어요, 지금? 없으면 등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식당 하려고 건물을 사게 되면 이 건물의 소유권을 우리가 취득을 했는데, 소유권자가 지금 혼자가 아니라 두 명입니다. 두 명이 소유할 때 공동소유라고 부르고, 공동소유 형태는 세 가지가 있어요. 공유하고 합유하고 총유. 우리 관계가 공유냐 합유냐 총유냐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 둘이 만난 관계가 지분으로 만난 관계일 경우는 공유가 되고, 만난 관계가 계약으로 만난 경우는 합유라 말 쓰는 것이고, 1심에 떼거지로 소유할 때 이게 총유라 말 써요. 그럼 지금 우리 만난 관계가 조합계약 기약으로 만났으니까 소유권은 합유다, 이게 뜻이에요. 그럼 조합원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의로 간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민법상 조합이란 의의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뭐라고 부른다? 조합계약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계약? 동업하는 계약. 이해 갔어요? 그럼 동업하려고, 동업하려고 건물을 샀을 경우에 등기할 때는 조합원 전원 명의로 무슨 등기하실 것? 합유로 등기하는 겁니다. 3번이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그 조합원 전원에 뭘로 등기해라? 합유. 찾았어요? 합유이므로 조합원 등기하는 게 아니라 합유로 등기하는 겁니다. 요게 중요하니까 기억 좀 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것이 이제 학교. 학교의 경우는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데, 학교는 세 개로 나눠서, 학교의 경우는 국립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더라. 공립학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서울대학교. 누구나 자식 보내고 싶은 학교 등기할 수 없습니다. 등기는 국가 앞으로 등기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공립학교는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많이 있죠. 고등학교도 요즘에 자사고가 유행을 하니까 자사고랑 밀리지 않으려고 국가가 공립학교를 많이 만들지 않나요? 자율형 공립고라고 해서. 모르세요? 애들이 커서 모르는 거예요? 작아서 모르는 거예요? 자, 자율형 공립고. 공립고의 경우는 지자체로 등기하는 거지 학교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등기를 허용하지 않고, 사립학교도 등기는 학교 법인까지만 등기하는 거지 학교 등기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럼 학교는 일체 등기할 수는 없고, 공립학교의 경우는 누구 명이고? 국가 명이고, 공립학교의 경우는 지자체 명이. 사립학교 학교 법인까지 등기하는 것이 단체인 거지 학교 등기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읍과 면과 동과리인데, 네 번째는 행정구역상 읍, 면, 동리 등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국가 등을 표현할 때를 공적인 법인, 공법인 그러는데, 공법인의 경우 국가 등기할 수 있을까? 국가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고개 들어 여기를 봐요. 그래 대답을 해야지. 그래 틀려도 맞고 맞아도 틀리고 해서 맞춰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국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있다? 아니면 멀리 써놓고 물어봐야지 틀리지. 여기다 써놓기를 국립학교는 국가로 등기합니다 써놓고선, 여기 와서 딱 50cm 30cm 떨어졌나?
국가 등교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없다 그러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다시 서울대학교 누구 명의로 등기해요? 국가 명의로 등기합니다 해놓고 여기 와가지고 뭐 한 배 떨어졌죠? 국가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지금? 예. 국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가 돼야죠. 대전 광역시 충청남도 등기할 수 있다. 있으면 시도도 등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시, 군, 구도 등기를 허용을 하는 이 군은 자치구입니다. 무슨 구라고요? 자치구란 얘기는 특별시, 광역시, 국까지만 등기하는 것이 범위예요. 그럼 이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등기할 수 있죠. 특별시 구니까 대전 광역시 서구 등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성남시 분당구는 이건 등기가 안 돼요. 성남시가 광역시가 아니니까 특별시 광역시에는 국까지만 등기하는 거지 나머지 시의 구들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요 세 명이 등기를 허용을 하는데 어떻게 이해하시면 쉬워지느냐. 이 세 명 공통점은 과세권이 있어요. 뭐라고요? 과세 세금 거둘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걷는다는 얘기는 자기는 수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수입까지 건물 취득할 수도 있다가 되는데 읍면 동리는 세금 걷어요? 안 걷으면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등기할 수가 없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부동산 취득하더라 납부하는 세금 취득세 보유하더라 납부하는 세금 재산세 팔아먹더라 납부하는 세금 양도 소득세 배웠어요? 이 세금 중에서 가장 세금이 많은 것은 양도세가 세율이 가장 높은 거야. 단계 차이가 50% 때려버리니까 그럼 가장 세금 많이 거치는 게 양도세죠. 그 다음 많이 거치는 게 취득세 재산세 내봐야 10만원 밖에 안 낼 거 아니에요. 취득세는 4%를 내버리니까 취득할 때 세액이 아닌가? 맞죠? 가장 작은 세금이 재산세예요.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럼 세액이 거칠 때 가장 많이 거치는 세금은? 아 취득세요. 자꾸 틀리게 얘기를 해. 자꾸 알려드렸는데 가장 많이 거치는 세율이 가장 센 거 양도세 그 다음 센 거 취득세 그 다음 센 거 재산세죠? 세금 가장 많이 거치는 양도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 다음 많이 거치는 세금은? 취득세는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세금이고 재산세가 가장 조금 거치네 그건 시, 군, 구세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잡아들려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엄한 얘기하니까 그럼 양도세 부과권자 누구고? 국가가 부과하는 겁니다. 취득세 과세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부과하는 세금이고 시군구가 부과하는 세금 재산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헷갈리니까 세액 가장 큰 건 누가 부과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취득해서 보유하고 팔아먹더라 그럼 세금 세 가지 낼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세법에 다예요. 냉정히 따지면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취득 보유 팔아먹을 때 팔아먹을 때 납부하는 세금 양도세 누가 납부해라 누가 부과하더라 국가 취득하더라 시도지사 보유하더라 이러면 안 헷갈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잡으시라고 하나하나 외운다. 나중에 취득세 누가 부과해 그러면은 시군구 이러고 아니 답을 못하니까 개념만 이해하시라고. 아 이게 누가 가지고 그 이유만 알면 답이 떨어지니까 이해 갔어요? 네. 국가 경제가 가장 크잖아요. 가장 많은 세금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 경제가 큰 게 시도 제일 작은 게 시군구다 보니까 세액별로 이렇게 가지면 안 헷갈릴 겁니다. 사실 읍면동네 등기는 못해요. 과세권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쉬워질 것이고 이렇게 알려드린 거 세법교수도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세법교수님이 소심해서 야 승구야 너 혹시 그 얘기했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모르 넘어가시라고 말 이렇게 하지 않나요? 야 이렇게? 아닌가? 비슷하죠? 네. 오래돼서 그래요. 둘이 만난 게 12회 때부터 만났으니까 12회니까 15년 됐네 만난 게. 네. 바지 시킨다고요? 네, 그분하고 친구분이 계세요. 같이 세복 강의하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시키는 거는 우리 이준호 교수님이고 그 친구분은 이렇게 시켜. 그래가지고 두 분이 이게 있어가지고 내가 그 두 분 다 친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키면 내가 가끔 흉내 잘 내요. 그하고 인천에서 같이 가게 하는데 혹시 세복 교수님 바지 이렇게 안 시키나요? 그러니까 맞대. 그래서 이게 습관이라 그래서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선생님들마다 습관들이 다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읍면 동리는 등기 허용하지 못하는데 예외 규정이 동리가 또 문제입니다. 동리의 경우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단 동리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해서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이 만들어진 경우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 입장인데, 이 뭔 말인가는 자, 잘 들으세요. 준산동은 등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치단체가 아니니까 못하는데, 여러분 저 준산동 주민들입니다. 주민들끼리 만원씩 걷어가지고 마을회관을 줬어요. 이 마을회관 누구 거예요? 준산동 거예요? 주민들 거예요? 주민들 거죠. 주민들이 모임을 만들었는데, 사단을 만들었는데, 우리 이 모임 이름이 둔산동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 둔산동이 가진 게 아니라 주민들 소유 부동산을 등기하되 법인 아닌 사단 등기할 수 있다고 떠들었었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명칭은 제한이 없다요. 우리가 모인 단체 이름을 광복동 정해도 상관이 없고 둔산동 정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둔산동이라는 그 개념은 동이 소유한 게 아니라 주민들 가지고 부동산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따라붙는 것이 동리는 등기할 수 없는 게 원칙이 돼, 이번에 자연불확인 동리의 경우에 그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의사결정기관인 마을청회와 집행기관으로서 마을 대표자를 두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조직체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 뜻은 뭐예요? 법인은 사단으로 볼 수 있다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19의 기출문제니까 나눠서 세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잘 세분하셔야 돼요. 4명 시험 잘 냅니다. 근데 친절하게 다음 중 등기 못하는 것은 1번 태아, 2번 민법상 조합, 이렇게 안 줘요. 학교 등기할 수 이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오느냐, 이 적격이 없다라는 얘기는 등기 신청할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등기 권리자가 될 수도 없고 의무자가 될 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이제 학교로 등기가 된 경우에 학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학교명의 등기를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입니다. 학교는 의무자 권리자 될 수 없으니까 학교명의 등기는 직권말소 해버리는 거지 학교를 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문제 끌고 오는 게 문제다 보니까 지금은 4명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고, 나중에 응용돼서 나오는 지문들은 5월달 7월달 가서 알게 됩니다.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틀만 이렇게 개념만 좀 잡아놓고 넘어가시길 바래요. 그다음 247페이지에 이제 신청의 당사자에서 공동 신청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등기는 공동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 신청할 경우 나오는 자가 등기 권리자가 나오고 등기 의무자가 나오는데, 권리자가 누구인지 의무자가 누구인지 분석하는 것이 지금 오전 수업 중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이게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점심 먹고 와서 저는 즐거운데 여러분은 머리 쥐가 한 도마리 뛰어다닙니다. 다른 말 머리 위에 쥐나요 아주. 자, 권리자 의무자의 경우는 밑에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은 실체법 민법이다 보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배우는 법이 민법인가요 등기법인가요? 등기법이니까 하나 넘어가서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절차법이라는 것이 등기법인데, 절차법에서 따지는 기준은 권리자의 개념이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얻는 사람, 권리를 얻은 사람이 등기 권리자 입장이고, 등기를 통해 권리를 잃은 자가 있게 되면 잃은 자가 등기 의무자다가 이게 권리자 문제 개념이에요. 따져갈 텐데, 매매계약을 통해 등기하더라. 그럼 누가 소유권 취득해요? 매수인이 취득하죠. 그럼 취득하는 자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매도인의 경우는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요건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매매는 팔았죠. 다시 사오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다시 사오겠습니다 약정하는 것을 환매. 뭐라고요? 환매. 여러분이 집을 저에게 팔았어요. 팔고 다시 사오겠다고 약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사올게 내가. 요거를 환매라고 불러요. 그럼 매매는 팔고 환매는 사오는 거죠. 그럼 매매랑 환매는 서로 입장이 반대 입장이니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럼 매도인이 누가 되고 등기 권리자가 되고, 반대 입장이니까 그럼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이해 갔어요? 네, 매매랑 반대 입장이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할 때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설정을 하게 되면 전세권자가 나오고 전세권 설정자가 나와요. 세입자가 누구예요? 전세권자, 집주인, 전세권 설정자죠. 그럼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갈 권리는 누가 취득해요? 세입자가 취득하죠. 그 세입자가 전세권자니까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저당권 설정할 때 권리자는 저당권자. 말 바꿔치기 지금 계속. 지상권 설정할 때는 지상권자, 가등기 할 때는 가등기권자. 이해 갔어요? 계속 말 바꿔치기니까 하나가지 응용할 부분이고. 그러면 매매와 환매는 반대 입장이듯이 전세권 설정할 때하고 전세권을 말소할 당시에도 서로 입장이 반대 관계예요. 오케이? 그럼 전세권 말소할 때도 입장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럼 전세권을 말소하면 그 집 살 권리, 집주인이 다시 취득하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되고 등기부상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실 것. 요거만 외우세요. 오늘은 지금 당장 외우세요.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이게 나와야 돼요. 빨리. 전세권 말소하더라 전세권자 의무자 분석이 더 중요해요. 여기 떠올라야지 나중에 서류를 배워요. 이따가 전세권 말소할 때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자. 이게 막 튀어나와야 돼요. 저당권 말소할 때는 말바꿔치기래. 전세권 말소할 때 전세권자죠. 그럼 저당권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 지상권 말소할 때는 지상권자, 소유권 말소할 때는 소유권자, 가등기 말소할 때 가등기권자. 계속 붙이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잡아놔야지 그릇이 커져요. 그래 공부가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이따 점심 먹고 와서 저만 즐겁다니까. 다시 한번 떠들다고요. 전세권 말소합니다.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저당권 말소하더라? 저당권자. 지상권 말소하더라? 지상권자. 소유권 말소하더라? 소유권자. 가등기 말소하더라? 가등기권자. 이거 외워놔야 돼요. 그래 이따가 수업 나갈 때 편히 넘어가니까 이거 지금 당장 외우세요.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당장 외우세요. 네. 네, 외워놔야지 이따 수업 시간에 점심 먹고 와서 편안하게 넘어가고. 이게 안 돼 있으면 머리 아파요. 왜냐? 이따가 인간 배울 때 하나 얘가 인간 배울 때 잘 들으세요.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인감을 내라고 배우고 소유권자가 아니면 인감 내지 않는다고 배웁니다. 오케이? 다시 누가 의무자면 인감 내라고요?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되면 인감을 내라고 배우고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아니면 인감 안 낸다고 배워요. 또 전세권 말소합니다.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죠? 소유권자 아니잖아요. 인감 안 내요. 전당권 말소할 때 누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자 인감 안 내요. 소유권 말소해요. 인감 네요. 이렇게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돼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거 외우고 들어가셔야지 이따 쉬워질 테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거 말고도 이전 등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신탁 등기도 있고 본 등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이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디까지 응용해 가느냐 요거 외워놓은 상태에서 전세금을 증액감액, 저당권 세권액 증액감액, 이자 증가 감소, 기간 연장 단축 다 따져야 돼요.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게 기본 틀이에요. 요쪽에 외워놔야 돼요. 외우시는데 뭐만 외워라. 일단은 요거 외워놔야 됩니다. 첫 단추니까 요걸 외워놔 대화가 돼요 나중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게 되면 밑에 그 밑에 박스 보시면 그 박스가 하단부에 나와있죠. 이걸 다 찾아야 돼 나중에. 그럼 이거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 지금 갈 수가 없고 지금 하나만 기억하세요.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의무자. 요게 출발점이에요. 이걸 잡아놔야지만 수업이 진행하면서 계속 깊어집니다 내용이. 그 다음에 오른쪽 양자와의 관계는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청구권과 신청권의 구별이란 말이 나오는데 등기청구권은 뭐름이하고 신청권은 뭐름이하느냐 따져보자고요. 자,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우라고 들이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매도인 매수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등기 권리자 이걸 써요. 계속 앞으로는. 그럼 매도인 입장이 등기 권리자 입장, 의무자 입장, 매도인이 의무자. 이걸 자꾸 떠들어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얘가 등기 의무자 입장, 얘는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등기 신청은 이렇게 둘이 갈 때 대금을 다 지불했어요. 대금을 다 지불한 상태에서 돈 다 준 을 입장에서 갑에게 등기를 넘겨줘 요청하겠네요. 돈 줬으니까 등기를 가져오시오 요청하는 권리를 등기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등기 청구권 누구한테 행사했어요? 그렇게 말고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이제 이걸 쓴다니까 앞으로. 오케이? 이게 쓴 앞으로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행사했죠? 이게 일반적인 등기 청구권이에요.
근데 반대로 대금을 다 지불했는데 돈 다 주고 권리자인 매수인이 등기 안 가져가는 경우는 거꾸로 매도인이 등기 가져가러 요청할 수 있더라요. 돈 주고 등기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오케이. 돈을 대금을 다 완납했는데 대금 완납한 날짜 보니까 5월 20일이에요. 며칠 넘기려고? 6월 1일 넘기려고 지금 등기 안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6월 1일이 어떤 날짜냐? 재산세 과세 기준일. 그 날짜에 실제 소유자에게 세금이 과세가 되는데 실제 소유자 모르는 경우는 등기부상 소유자 부과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상 세금 안 내려고 지금 잔머리굴 안 가져가니까 거꾸로 매도인이 등기를 가져가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등기를 가져가시오 청구하는 것을 등기 가져가시오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둘 다 등기 청구권인데 세분하게 되면 권리자가 요청하는 걸 뭐라고 부르고 등기 청구권 의무자 관할 등기 인수 청구권 그럽니다. 그럼 서로 청구할 수 있겠죠. 이 청구권의 경우는 그러면 권리자와 의무자 권리자 서로 개인끼리 주고받은 권리니까 청구권의 색깔은 사적인 권리 사건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사건. 그러면 청구권 행사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있어야 하므로 공동신청하는 경우는 청구권이 발생할 수가 있더라요. 둘이 가는 등기는. 하지만 혼자 신청할 등기, 단독 신청할 등기는 혼자 간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없잖아요. 그럼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안 나오는 겁니다. 등기청구권 언제만 나오느냐? 공동일 때만 나온다 이 뜻이고 청구를 했더니 상대방이 등기를 안 넘겨줘요. 이때 어떻게 청구하느냐? 이때는 판결로 강제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청구권 언제만 발생한대요? 공동단독 공동일 때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등기청구권 나와있죠? 표에서 사건이라고 나와있고 3번에 공동신청 차리셨어요? 예, 공동일 때만 나오는 게 청구권이에요. 또 공동으로 등기해야 하는 상대방이 청구권을 거부하게 되면 이때는 해결하는 방법은 판결로 강제할 수가 있다. 찾았어요? 여기 이제 청구권 구제 방법에 기하시고 반대로 등기 신청권의 뜻은 자 매매계약을 통해서 어떤 등기해야 돼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죠?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다 신청할까?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지 않나요? 요 등기 신청하는 걸 등기 신청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청하는 것을. 그럼 등기 신청권의 경우는 일반 개인이 등기소 공공기관 상대하다 보니까 요거는 사건이 아니라 공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공적인 권리. 국가와 개인과 다루는 문제니까. 그 다음에 등기 신청할 때에는 공동 신청도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요. 매매 계약은. 상속은 단독 공동.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은 그게 단독이 되겠죠. 상속받은 경우 공동신청하라 그러면 누구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 단독 신청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단독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신청하는 건 공동도 가능하고 단독도 가능하다요. 요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공동신청하는 경우는 청구권도 있고 신청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단독 신청할 때는 청구권은 없지만 신청할 수는 있으니까 요게 나중에 요기나 해서 먹습니다. 그럼 등기 신청 들어갔더니 등기관이 접수를 안 받더라. 등기 안 해주는 경우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방법인 거지 소송은 제기하지 못한다고 판례 입장이에요. 신나게 설명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청구권 언제 발생한대요? 공동일 땐 있어요? 단독은 있어요? 없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반드시 세분해 놔야지만 나중에 수업이 편해집니다. 맨 위로 올라가니까 청구권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청구권이란 의인 한번 읽어보시고 2번 동그라미 등기청구권은 누구만 있어요? 일반적으로 권리자에게 있어요? 의무자도 있어요? 예, 그래서 2번이 등기청구권은 등기 권리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의무자에게도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요. 오케이? 그 의무자 행사할 때 뭐라고 부르더라? 등기 가져가시오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 한다 해서 권리자가 할 때를 뭐라고 부르고 등기 청구권 의무자 가는 것을 등기 인수 청구권을 세분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청구권의 경우는 공동일 때만 나오다 보니까 4번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전부 단독 신청할 등기입니다. 단독 신청할 등기에는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단독 등기 청구권 없이요? 신청할 수는 있어요? 있으니까 이런 단독 신청할 등기들은 등기 청구권은 문제되지 않으나, 즉 없지만, 이러한 등기,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보니까 신청권은 존재한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 두 개 구별할 수 있겠어요?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럼 이 청구권 소멸시효기한은 몇 년 동안 주느냐? 민법 공부할 때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기한은 10년 줍니다. 10년의 기간을 주어주는데, 문제는 아마 민법 공부를 배우실 거예요. 대금을 완납하고 목적물을 매수인이 점유할 때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법 공부 알게 될 부분이고, 등기법은 안 나와요. 그냥 청구권 언제 발생하는 것이고, 청구권 언제 발생한대요? 공동, 이게 나와야 돼요. 청구권은 공동, 신청권은 공동, 단독, 둘 다 이걸 잡아놔야지만 대화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파트고, 나름대로 청구권은 넘어가게 되면 단독 신청할 등기가 나오는데, 단독 신청할 등기는 법에 규정하기를 진정성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경우는 둘이 안 오더라도 권리자가 혼자 신청할 수가 있다요. 둘이 가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 둘이 갈 때를 공동신청, 권리자가 혼자 가는 경우를 단독신청을 하는데, 단독신청하는 경우를 법에 쭉 엮어놓은 것이 내용이에요. 처음 나오니까 내용에서 소유권 보존등기나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단독신청할 수 있다요. 성질상 당연한 얘기고, 내가 집을 처음 졌습니다. 처음 지은 집 어떤 등기해야 돼요? 소유권 보존등기해야죠. 그럼 내가 혼자 갈 테니까 당연히 단독신청할 등기가 있듯이고, 두 번째가 법, 상속이나 법인 합병, 그 밖에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도 단독 신청하는데, 민법 공부할 때 포괄승계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포괄승계 종류는? 지금 등기법 들어오니까 어때요? 계속 민법 따지고 앉아있죠? 민법이 모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등기법은 민법 공부가 되기 전까지는 공부가 안 돼요. 제가 처음 여러분 OT 할 당시에 지적법은 두 번만 들으면 답이 나오는데, 등기법은 세 번 들었을 때 그때 가서 아 이제 알 것 같다는 생각한다 그랬어요. 등기법은 한 번 듣고 안다, 그분은 이 공부 안 하고 사법고시 공부하면 돼요. 범죄 마인드가 있으니까. 근데 이 등기법은 세 번 들었을 때 그때 가서 아하 이제 알 것 같다는 마음이 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등기법은 1년 내내 가는 과목이고, 지적법은 딸랑딸랑 외우면은 답은 다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따 끝나고 3, 4월 이제 시작될 거 아니에요. 내일모레 또 볼 거 아니죠. 그때 이제 공부한 요령을 알려드릴 텐데, 이따가 지금 알려드릴까? 말 나온 김에 3, 4월 달에는 지적등기법이죠. 지적법만 올인하는 거예요. 등기법 올인, 지적법만 하시라고. 등기법 수업 들어도 복습하지 마시고 지적법만 보는 거예요. 3, 4월 달에는. 오케이? 등기는 수업만 들으시는 거예요. 해도 모르니까. 줄만 열심히 치고 넘어가고, 3, 4월 달 뭐만 열심히 해라? 지적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지적 얼추 잡을 거 아니에요.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잡으면은 5, 6월 달 나갈 때 등기 잡으면 되니까 같이 잡을 수 있는데, 문제는 찔딱찔딱 이렇게 했다가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3, 4월 달에 오늘 수업 들으신 분 오늘 복습하려고 그러면 3월, 4월 뭐만 열심히 해라. 지적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지적은 나온다고 알려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열심히 들이파고 가게 되면 12개 중 10개는 충분히 맞아요. 최소한.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 10개 맞으니까 나온다 강조 안 되면 열심히 하세요. 3, 4월 동안에. 싫으시면 관두시고. 그게 하는 요령이에요. 같이 등기 지적 같이 했다가는 점수 안 남아요. 그러니까 3월, 4월 달에는 뭐만 열심히 하실 것? 지적만 열심히 하시고, 5, 6월 달에는 지적 조금 하시면서 등기 조금 하시면은 올라가요. 그러면서 점수 나오는 거지. 지적법은 공판 만큼 나와요. 12개도 다 맞을 수 있는데 법이 쉬우니까. 근데 등기법은 죽으라고 공부해봐야 반 맞기 힘들어요. 몇 개 만들기 힘들다고요? 반 맞기 힘들어. 작년 합격하신 분들 등기법에서 3개 이상 맞은 사람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작년 등기법 워낙 어렵게 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렵게 나오면은 선행에 맞추는 게 하늘의 별따기니까 뭘 열심히 하셔야 돼? 지적법 열심히 넘어가는 거예요. 지적법이 전략 과목이에요. 아직은 와닿지 않지만 한 3, 4월 달쯤 가게 되면 느낌이 팍팍 올 겁니다. 아마. 어쨌든 맞아보자고요. 그 포괄승계가 3개가 있는데, 상속이 있고 또 하나 배사병이 있고 또 하나 포괄 유증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단독 신청할 등기 안에 상속은 있고 회사병도 있죠. 하지만 포괄 유증이란 말이 있어요? 포괄 유증은 없잖아요. 그럼 포괄 유증만 공동입니다. 포괄 승계가 몇 개가 있는데,
세 개가 있는데 뭐뭐뭐 상속, 회사병, 포괄유증 세 개가 있는데 포괄유증만 공동신청할 등기이고 나머지 전부 다 단독신청할 등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할 수가 있고요. 이건 따로 다룰 겁니다. 옆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나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경정 다 단독 신청할 등기예요. 부동산 표시라는 것은 토지의 소재가 바뀌고 지번 바뀌는 경우에 그럼 소유권자 단독 신청할 등기이며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라는 얘기는 등기 명인은 등기부상 권리자가 등기 명인입니다. 그럼 등기 권리자가 누구인가 표시가 세 가지예요. 성명이 있고 주소가 있고 주민번호 개명하면 이름이 바뀌겠네요. 그 이름 바꾸는 등기를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이름 바뀌었다고 피해볼자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단독 신청할 등기이므로 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신탁입니다. 신탁도 무조건 단독이에요. 신탁은 뭐라고요? 단독이니까 신탁을 하든 재신탁을 하든 무조건 신탁 단독이니까 묶어버리면 따로 볼 건 없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3번의 판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보니까 오른쪽에 판결하는 게 차려졌어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한 파트인데 여기는 실판부터 본 다음에 책 줄쳐드릴 테니까 따로 보자고요. 자, 판결을 받은 경우 단독 신청할 수가 있더라. 단독 신청하는데 판결만 단독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하고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조서의 경우 단독 신청 인정해줍니다. 조서의 경우는 확인조서, 연락조조, 조서 전부 조서란 말 나오면 단독 신청할 수가 있어요. 조서도 법원과 작성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단독이 가능한데 반대로 법원 앞에 가니까 공증 서브신 사무실이죠. 유리신 공증 서브신 거에 공증의 줄임말은 공정 증서 줄임말 공증이에요. 그럼 공증 받은 경우 즉 공정 증서로 단독 신청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받아줍니다. 또 확정 판결을 요하다 보니까 책은 줄 쳐드릴게요. 쓰는 거 나중에 쓰시고 가집행 선고 본집행이 아니라 가집행 선고 받은 경우도 단독 신청하지는 못해요. 단독 신청하는 것은 뭐하고 뭐만 판결하고 조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묶어놓으시고 판결은 어떤 판결을 받아야 단독 신청하느냐 원칙은 이행 판결이 원칙입니다. 이행 판결이 원칙이되 예외 규정이 형성 판결이 존재해요. 그럼 이행 판결로 단독 신청하는 게 원칙인 반면에 예외적으로 형성 판결의 경우도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는데 이제 이거 세분할 것은 이행 판결을 받은 자의 경우는 승소한 자가 있고 패소한 자가 있고 형성의 경우도 승소한 자가 있고 패소한 자가 있을 경우에 등기할 자격을 누구한테 인정할 것이냐 문제예요. 그럼 판결 받았다는 얘기는 승소한 사람 등기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게 있죠. 당연한 결과고 패했지만 등기할 수 있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행 판결은 패소한 사람 등기할 자격 없어요. 형성만 가능해요. 이게 틀리다 보니까 여기서 19회 시험, 24회 시험 두 번 됩니다. 그럼 이행 판결은 누구만 할 수 있고 승소한 자만 가능하고 형성 판결은 둘 다 가능해요. 이게 차이점이다 보니까 문제 두 번 냈는데 중요한 사례가 요 이행 판결 사례니까 반드시 이 사례는 숙지하시고 본인이 연구 좀 하실 것 나중에 자,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행 판결의 경우는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체결하게 되면 갑이 등기 의무자 입장 권리자 입장 의무자죠. 매수인이 권리자가 되겠죠. 그럼 매도인 매수인 둘이 있다는 얘기 등기신청이 단독 공동 둘이 가는 게 원칙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갔어요. 둘이 신청할 게 있는데 매매대금을 다 지불했는데 돈을 다 받은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질 않아요. 돈 받고 등기 넘겨주지 않다 보니까 등기 넘겨줘 안 넘겨주더라요. 혼자 갈 수가 없죠. 그럼 등기 가족을 하고 얘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대금 지불했나요? 네, 등기 못 받은 게 인정이 되죠. 그럼 승소할까 패소할까? 네, 승소한 권리자 입장 의무자 입장 매수인 권리자죠. 승소한 권리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요. 오케이. 그럼 승소한 권리자 말이 나온 것이고 반대로 이번에는 매매 대금을 다 지불했는데 권리자 매수인이 등기를 안 가져가요. 돈 주고 등기 안 가져가더라. 며칠 넘기려고? 6월 1일 넘기려고. 머리 좋죠? 안 가져가고 있으니까 거꾸로 매도인이 의무자가 등기를 가져가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등기 인수의 소예요.
아까 권리자 갈 때 뭐라고 부르고 이쪽에서 등기 청구권, 의무자 등기 인수 청구권. 그럼 등기 청구권은 권리자죠? 가져와라. 의무자 가져가라. 그럼 이 소송, 위에 있는 이 소송은 가져와라 소송이 되는 것이고, 이건 가져가라 소송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갔어요? 그럼 도움 받은 게 있고, 등기 넘길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질질이 없겠네요? 가져가랬는데, 그럼 이길까, 질까? 이기겠죠? 아니, 얘가 지금 제기한 소송은 가져가라예요. 이제 갔어요? 그럼 가져가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지금. 그럼 이길까, 질까? 이기겠죠? 가져가려는데. 그럼 승소한 권리자 입장, 의무자 입장? 의무자잖아요. 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요. 그럼 둘 다 어떤 등기 한다는 얘기예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건 얘가 직접 자기 거 가져온다는 얘기고, 이거는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안다스탠드? 그럼 지금 승소한 의무자, 권리자 둘 다 등기 신청할 수 있다요. 이때 등기하게 된 원인이 뭘까? 등기 원인은 판결이 원인일까? 매매가 원인일까? 하나, 둘, 셋. 크게 하나, 둘, 셋. 맞췄으니까 크게 하나, 둘, 셋. 예. 네. 매매죠. 원인이 뭐라고요? 매매가 원인이에요. 판결 왜 받았냐? 보면 되겠네. 자. 갑과의 등기할 게 있었던 것은 이제 안 틀릴 거야, 앞으로. 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효과라는 얘기예요. 매매계약 때 등기할 게 있었던 거 아닌가요? 맞죠? 판결 왜 받았어요? 매매계약 공동신청할 등기인데 둘 중에 한 명이 이행하지 않으니까 혼자 갈라고 받은 판결, 이 판결이 이행 판결이에요. 이행하려고 받은 판결. 그럼 이행 판결 받은 경우는 원인이 매매다, 판결이다? 매매가 원인입니다. 그럼 등기해야 주인 바뀔까? 등기 안 해도 주인 바뀔까? 원인이 매매니까 등기 해야 주인 바뀌기 때문에 앞서 배울 당시에 등기할 필요 없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 등기할 필요 없고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한다 배웠던 게 그 뜻이에요. 왜 이행 판결 원인이 판결이 아니라 매매니까. 혹시 민법 공부할 때도 안 배워서 형성 판결만 등기할 필요 없다고? 안 나왔어요? 어쨌든 형성 판결만 등기할 필요 없이요.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행 판결이에요. 원인이 그럼 판결이 아니라 매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매매가 원인일 경우에 날짜는 언제 적을까? 원인일자는 매매 계약을 적으면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럼 지금의 경우에 승소한 권리자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승소한자 등기 신청할 수 있더라요. 그럼 승소한 권리자의 반대말은? 승소의 반대말은 패소한 등기 의무자. 넌 등기할 자격 없다요. 폐소한 사람 등기 안 받아줘요. 왜? 네가 등기를 안 해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진이가 등기해주겠다. 이건 허용하지 않겠다요. 해줄 마음에서 진작 해주지. 신의식이 위반됐기 때문에 등기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행 판결은 누구만 할 수 있대요? 승소한 자만 할 수 있다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럼 이렇게 판결 받으면 등기 몇 년까지 할 수 있느냐? 10년 내 하는 게 원칙이에요. 몇 년 안에? 10년 내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청구권이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0년이라고 했으니까 10년 내는 게 원칙인데, 문제는 10년이 훨씬 지난 판결문이 따라 들어옵니다. 10년이 경과한 후에 등기를 하러 왔어요. 올해가 2015년이죠 판결을 짜보니까 2002년도 월드컵 받은 판결문입니다. 10년 넘었죠. 요 등기를 해줄 것이냐 각하하느냐요. 하나 둘 셋 실행해줍니다. 판결을 받은 경우는 날짜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등기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등기를 각하하진 않아요. 무조건 실행해주는 것이 의무규정이고, 여기까지가 이행 판결이에요. 자, 여기까지 나중에 설명 책 보고 주셔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형성 판결은 딱 하나가 있는데, 형성은 시험에 나오게 되면 공유물 분할 판결. 뭐라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럼 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이행이고, 요 말이 튈 때만 형성이에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토지가 하나 있다 가정을 하고 5번 땅이 있는데 소유자가 A, B 둘이서 공유입니다. 공유자 중 한 사람 B가 A에게 우리 공유물 그만 분할합시다 라고 분할 청구가 들어가요. 분할 청구가 들어온 경우에 A는 여기서 질문, 분할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 아니면 분할을 거부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거부할 수
있다라고 민법 그만 개정하시고 법 개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분할을 해줘야 한다. 이 공용으로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뭐라고요? 형성권은 의무가 따라오기 때문에 얘는 의무가 따라와야 돼요. 그럼 분할해줄 의무가 있는데 얘가 하는 말 우리 분할을 좀 나중에 하자고 분할을 거부합니다. 그럼 B의 입장은 분할을 하자 싫대요. 그럼 협의가 성립해요? 안 하죠? 그럼 협의 분할할 수 없으니까 재판상 분할하기 위해서 분할 청구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B가 원고가 되고 상대방 A가 피고가 되겠죠? 원고의 주장은 분할을 하자, 피고 분할하지 말자 맞서고 있는데 판결에 나오기를 토지를 반을 쪼개서 5와 5열로 나눈 다음에 5번은 A 네가 갖고 여기 B가 가지고 판결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럼 분할 판결 나왔다는 얘기 누가 이긴 거예요? 원고가 이긴 거예요? 피고가 이긴 거예요? 원고가 이기고 피고가 패죠. 그럼 원고 승소한 원고는 자기 땅이 있어요? 네, 등기할 수 있어야겠네. 그럼 5번 땅은 누구 땅이에요? A 땅. 그럼 얘가 남의 땅 등기해줄까요? 그건 아닐 테니까 A는 졌다 할지라도 자기 땅이 있으니까 등기 신청할 수는 있어야 되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요거만 두 번 냈는데 요거만 가지고도 자 요건 여기서만 나와요. 공인물 분할 판결 딱 한 번 나와요. 여기서만 등기 신청 누가 안 돼요? 승소한 자가 패소한 자가 둘 다 가나 요거만 여기서만 나오고 이 사례는 앞으로 한 최소한 두 번 이상은 나와요. 이건 계속 써먹기 때문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인물 분할에 말 안 나오고 그냥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 이 말 나오면 원인이 뭐다? 요거로 여기 들어가시 답이 떨어져요. 이해 갔어요? 이건 두 번 나오니까 최소한 반드시 기억 지음 하셔야 됩니다. 책 들어가서 이제 줄쳐놓자 하고요. 판결은 승소한 권리자 의무자 둘 다 가능하다 나와 있고 이번 등기법 23조가 말하는 판결이 어떤 것이냐? 1번이 이행 판결 차리셨어요? 예, 여기 원칙이에요. 이행 판결이 원칙인데 문제는 그러나 단서가 붙었죠? 페이지 251페이지 맨 밑에 그러나 공인물 분할 판결과 사액의 취소 판결은 형성 판결이 확정이 된 때 단독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단독으로 물권의 복귀를 위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형성 판결로 단독 신청 인정해주겠다 해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지금 떠드는 게 요거 나온 거예요. 지금 원칙은 이행이 원칙이 돼 형성도 예외로 인정해주겠다 이 뜻이 나온 것이고 넘어가니까 두 번째 확정 판결 받은 경우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더라. 따라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 선고를 로 등기 신청을 온 경우에 요 등기 실행해 주느냐 각하느냐요. 가집행 선고가 들어온 경우 등기는 허용하지 않으니까 등기할 수 없다 하나 나왔고 그 다음 기간은 몇 년 준대요? 10년이죠 10년 내는 게 원칙이지만 10년을 경과한 후에 등기하러 왔습니다. 이는 각하해라 실행해라 실행해 주지 각하하지 않다 보니까 판결을 받은 경우는 판결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요 시험 두 번 냈어요. 그것도 다음에 이제 판결에 준하는 집행 권한에서 1번이 화해 조서, 일락 조서, 조서 나왔나요? 칠판에서 조서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하죠. 하지만 2번 보니까 공증인 작성의 공정 증서 단독 신청할 수 있느냐요? 단독 신청할 수 없으니까 그걸 모아놓은 게 요거예요. 단독 신청은 판결 가능해요? 예, 조서 가능해요? 예, 공증 가능해요? 안 되고 가집행선고 가능해요? 안 되니까 나누는 것이 판결 조서는 가능해도 공정증서와 가집행선고 단독 신청할 수 없다 묶어놓은 것이 첫 줄이고 그 다음에 판결에 한 등기 절차에서 신청인 파트에서 1, 2, 3, 4, 5 나왔죠? 1, 2, 3, 4까지 묶어버리세요. 1, 2, 3, 4까지 1, 2, 3, 4 묶었어요. 묶은 다음에 써놓으실 말이 이행 판결 4번까지 이행 판결이고 5번이 형성 판결입니다. 이제 여기서 확인하는 것이 이행 판결은 누가 등기 신청할 수 있대요? 승소한 자, 패소한 자, 승소한 자만. 형성은 둘 다 가능하죠. 이걸 세분하는 겁니다. 이제 승소한 등기 권리자 나왔는데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 즉 등기 권리자는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요. 그러나 2번이 니은번이
승소한 원고가 그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패소한 피고, 즉 등기 의무자가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원고 앞으로 등기를 신청하거나 승소한 원고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할 수 없다요. 그럼 지금처럼 누구만 가능하다? 승소한 자만 가능할 뿐 패소한 자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승소한 등기 의무자 가능해요? 승소한 의무자 입장은 누구 입장? 매수인 입장, 매도인 입장? 매도인 입장이에요. 네, 승소한 자 사망했습니다. 그저 상속이도 등기 신청할 수는 있는 건 당연히 이치가 되는 것이고, 네 번째, 패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그 판결에 의하여 직접 등기 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거나 승소한 원고를, 즉 권리자를 대위 신청할 수도 없다요. 여기까지 이행 판결의 반면에 5번은 공유물 분할 판결의 피고란 말 나오는데,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는 각자의 취득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송 당사자는 원고 피고에 관계없이, 즉 승소한 권리자이든 패소한 권리자이든 각각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니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이행 판결은 누구만 하시고 승소한 자만, 형성은 둘 다 가능한데 형성은 딱 하나가 나와요. 시험 나오게 되면 공유물 분할밖에 없으니까 요 말 나오기 전까지 전부 다 뭐로 보셔야 돼요? 이행으로 보셔야 답 나오는 겁니다. 여기 판결이 중요해요. 판결도 시험에 작년에도 내고 계속 내고 있으니까 여기만 잡아낼 줄 알게 되면 문제 마칩니다. 여기까지 판결의 등기고, 다음에 등기 원인과 연월일부터 요거는 3월달 볼게요. 지금 놔두시고 요거만 이해하세요. 이행 판결은 원인이 뭐예요? 매매지. 판결 아닙니다. 여기 떠올라야 공부가 쉬워져요. 이건 여기서만 딱 한번 나오고 안 나오다 보니까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얘는 계속 나와요. 앞으로 나중에 좀 이따 점심 먹고 오게 되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 승소한 권리 계속 나오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면 대화가 안 되니까 이거 사례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 이건 본인이 느끼셔야 돼. 아, 내가 집을 팔았다, 오케이? 근데 제가 등기 안 넘겨주더라.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혼자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잡아내야지 나중에 이따가 대화가 되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례니까 원도 어떻게 쳐놨어요? 푸짐하게 쳐놨죠? 예, 반드시 세분에 넘어갈 부분이고, 첨부정보는 다 따로 배우게 되니까 첨부정보 따로 보지 않으셔도 돼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의 경우는 이거는 3월달에 잡아드릴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보시도록 하시고, 다음 254페이지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나오는데, 아까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기 신청할 수 있더라 없더라? 있다죠. 누구 명의로? 사단, 재단 명의로 신청은 누가 하실 것? 대표자가 한다. 기억나세요? 그게 이제 여러분 교재에서 2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 신청이 2번 차리셨어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는 사단, 재단 명의로 신청을 대표자나 관리인이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제가 가입한 신목회 1심에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1심의 명의로 등기는 하되 신청은 누가 하실 것? 대표자가 한다.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그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밑에 보니까 종중, 문중, 사찰, 교회, 정당, 향후회, 동창회, 아파트 입주 대표회의 등등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많은 걸 다 털어서 뭐라고 부르느냐,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럽니다. 종류는 외우지 마세요. 이 중에 하나 친목회로 뭐 하나 이해하실 것? 제 친목회 1심에 하나 기억까지 응용하시면 답이 떨어질 겁니다. 첨부정보는 생략하고 오른쪽에 제3자 등기 신청 나온 것은 지금 시간이 1시 25분이니까 식사하시는데 2시 30분까지 드리면 되겠죠? 2시 방 식사하시고 오시면 그 다음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